자, 무거워서 두 손으로 낑낑거리면서도 정말 신나더라고요. 자, 그렇게 한참 고비를 잡다 보니 이제 복궤도를 향하는 길이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진 그곳엔 바지락 캐기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자리 잡았는데요. 좀 굉장히 잘 계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잠시만요. 네. 이제 가족들이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어디에서 네. 오셨어요? 광양요. 아, 근데 여기 보니까는 바지락 캐고 계신 거죠? 네. 이런 체험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조금 이런 거 안 해보다 보니까 팔목도 너무 아프고. 근데 이런 거 네. 보니까 재미는 있네요. 이제 남자분께서 너무 열심히 섬세하게 바지락을 캐고 계세요. 어디에서 오셨어요? 네, 저 대구에서 왔습니다. 예. 아, 대구에서? 그렇게 멀리에서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여수 사는 친구 있어가지고 친구 네. 때문에 오게 됐어요. 예. 아, 그럼 이런 바지락 캐기라든지 이렇게 체험 코를 좀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네요. 재밌어요. 네. 많이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 여수의 개포를 체험하기에 이만한 것도 없겠죠. 특히 어린 아이들에겐 자연을 느끼고 공부하는 특별한 날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마을 어머님들의 손길이 분주했었습니다. 그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먹거리 준비 때문이었는데요. 어머, 이거 저 먹어봐도 돼요? 이거 낙주. 저, 낙주고 이거는 저 뭐냐. 장어. 장어. 이거 그래, 아까 그래 하나 잡아봐. 제가 이 장어를 하나 잡았었거든요. 오늘 재미있을까? 낙지는 그냥 저렇게 낙지. 오 이거 맛있다. 맛있지? 너무 맛있다고. 또 연어 만나. 너무 너무 고소하고. 또 연어 만나 먹어봐요. 제가 잡은 거라 그런지. 그거 있지. 너무 맛있네. 근데 진짜 직성에서 해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진짜 맛있었어. 아 이거 맛있구나. 잠만 맛있지요. 맛있다. 이 말을 어떻게 말로 표현이 안 되네. 진짜 환상적이랑 오늘도 요리하느라 수고하셨으니까 한 입. 오이 나가. 짠 한 입. 짠. 오이고 아이고. 최고야 최고. 오이 맛있다. 맛있다. 저런 맛입니다. 자, 배고픈 아이들을 위한 만찬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아이들이 직접 잡은 해산물인데요. 보기만 해도 군침이 꿀꺽 넘어갑니다. 장어구이, 문어와 또 낙지 숙회, 회찌 부럽지 않은 해산물 파티입니다. 이제 아직 젓가락도 가져다 주지 않았는데 배가 고픈 나머지 손이 먼저 갑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자, 오늘 하루 종일 체험 활동을 한 데다 자신이 직접 잡은 해산물이니까 얼마나 맛있겠어. 잡아서 먹으니까 바지가 꿀맛이에요. 하늘만큼 땅만큼 맛있어요. 물고기 잡을 땐 엄청 무서웠는데 이거 직접 먹으니까 엄청 맛있어요. 매년 이곳 갯벌 노을 마을에선 여자만 갯벌 노을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여자만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갯벌 체험 축제. 여자만 자연이 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렸던 이번 축제는 체험 활동을 더욱 강화했었는데요. 개미기 체험과 조개 캐기 체험, 맨손 고기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작년에 비해 체험객이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드는 여자만, 즐거움이 가득한 여수 여자만으로 놀러오세요. 네, 가만히 보니까 임나연 씨가 아이들보다 더 신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었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 낚시할 때 이 고기 잡은 손맛이 참 짜릿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맨손으로 고기를 잡았으니 기분이 더 얼마나 짜릿하겠습니까? 네. 정말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 저는요 정말 아직 여름 휴가 계획 못 정했거든요. 오, 네. 여기 너무 좋네요. 갯벌에서 물장난도 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노는 거 보니까 그 바지락 있잖아요. 네. 그걸로 또 끓여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수 이 여자만으로 꼭 여름 휴가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저도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기운 없다고 너무 그냥 먹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틈틈이 운동도 해야 되는데 문재하 씨가 아주 특별한 운동을 소개해 주신다고요? 네, 바로 이 좁은 공간에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바로 이 줄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줄넘기는 너무 평범한 운동 아닌가요? 그렇죠. 아, 이렇게 지혁 씨처럼 줄넘기를 너무 단순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은요, 이 줄넘기의 특별한 매력을 다시 한번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확인하시죠. 재미가 쏠쏠 튀는 수, 흥겨운 음악에 맞춰 훌쩍훌쩍 뛰어라.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이요, 아름다운 몸매의 다이어트 효과까지 건강 만점, 행복 만점, 유쾌한 줄넘기에 빠진 사람들을 만나보시죠.
자, 이 줄넘기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제가 급습해 봤는데요. 아이들이 신나